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의 이슈와 사람을 들여다보는 지역인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오늘은 인천 아트 플랫폼에 찾아왔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은 근대 개항기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인천의 문화예술 창작 공간인데요. 이외에도 인천 곳곳에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들을 인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인천문화재단 최병국 대표를 만나서 인천의 다양한 문화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시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님께서 이곳 아트 플랫폼의 관장직을 맡기도 하셨죠. 예. 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아, 인천 아트 플랫폼은 인천시가 원도심 재생을 목적으로 개항기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작가들을 위해서 창작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이 왔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게스트룸, 전시장, 공연장 이러한 것들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인천 아트 플랫폼이고요. 또 시민들을 위해서 생활문화센터, 이 칠통마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곳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센터인 거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인천에 정말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공간들을 모두 인천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문화재단이 어떤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아, 저는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병국입니다. 아, 인천문화재단은 중구에 현재 있는 인천 아트 플랫폼과 요 바로 옆에 근대문학관을 갖고 있고요. 또 연수구에 트라이보리아는 공연장도 있습니다. 또 미추홀구에 공연예술 연습공간, 또 동구에는 우리미술관이라는 작은 미술관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각기 특성이 뚜렷이 다른 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술가들과 시민들에게 다가서려고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2004년 겨울에 출범해서 15년 동안 줄곧 예술인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술인들에게는 생애 주기에 맞게 신인작가, 중견작가, 원로작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시민분들에게는 자발적인 문화활동인 시민 동아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모색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살며 활동하는 예술인과 시민들이 과거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작하고 예술을 상유하는 기회를 만드는 게 저희 재단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인천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친숙한 문화 공간들을 인천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인천문화재단이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올해 사업을 준비하는 2월부터 2월만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들어오면서부터 이전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긴급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긴급 생활 지원, 크라우드 펀딩 사업, 또 작가들의 창작 공간 임대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준비했습니다. 아, 코로나 피해 상황에서 공연 예술계가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 것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작품들을 선보일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면서 들었던 비용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고요.
그래서 6월, 7월 되면서부터는 공연장을 이대로 이렇게 휴관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예술계의 목소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역과 적절한 조화를 맞춰가면서, 방역지침을 지켜가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재단에서는 고민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이 정말 피치 못하게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국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국비 지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서요.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운동장, 공상 물리적 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말은 좀 어렵지만은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문 무용단체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몸짓 소리로 어떤 짧은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 무용이란 낯선 장르를 익숙한 공간인 운동장에서 거리를 띄워주면서 코로나 방역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이처럼 코로나 방역을 지켜가면서 예술활동을 확산시켜 나가면 여러 장르의 예술가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시민들도 향유하는 예술 장르와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말 취지가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모든 문화예술 공간이 휴관 중인데요. 최근에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이 대부분 다 휴관 상태이고요. 예.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도 휴관 상태입니다. 전시 공연 시설이 휴관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관람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도 있지만 예술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공연과 전시를 펼칠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지원 사업에 어렵게 선정되었으면서도 공간이 없어서 지원금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재단은 인천시와 정부의 코로나 방침에 충실히 따르면서도 관람객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정된 전시와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고 대신 전시와 공연을 촬영하여 유튜브 등 시민들에게 자주 활용하는 플랫폼에 올림으로써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연과 전시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는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는 8월 7일부터 21일까지 창고 갤러리에서 열린 이병수 작가의 개인전 임시 극장을 촬영해서 공개했고요. 또 윤지영 작가의 곱씹어 끄집어낸이라는 영상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의 생활이 자리 잡도록 재단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공연을 계속해서 꾸준히 계획할 계획이시군요. 정말 그야말로 언택트 시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인천문화재단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역시 어떠한 대안은 정확한 진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피해와 개선에 대한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 예술인들이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 증명을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인천예술가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국가나 문화재단이 지원을 하려면 예술인 활동 증명이 필수 조건입니다. 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피에 들어가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번 예술인들이 코로나19 피해자들을 통해 향후 사업을 새로 재설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밖에도 전국에 또 외국에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분들의 글을 모아서 80명의 전문가 또 원로 작가들의 글을 모아서 책을 내고 그 전망과 고민을 재단 중장기 대책에 활용할까 합니다. SNS 발달해서 보듯 비대면 일상생활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감이 중요한 문화예술 활동은 상대적으로 그런 현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문화예술 활동 역시 현실 조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은 확장될 것이며 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도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공간 등 환경을 만드는 데 심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예술인의 특성을 살리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으로도 예술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살리고 예술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재단의 노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그리고 문화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인천문화재단이 2004년 출범 이후에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인천의 문화예술을 풍요롭게 갖고 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면서 문화적 가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